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란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타란툴라는 말레이시안 지구 타이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말레이시안 지구 타이거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말레이시안 어스타이거라고 부르죠.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 지타류라고 부르는 땅거미들을 좀 소개해보려 합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타란툴라가 말레이시아 어스타이거고요. 이제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크기가 물뚜껑보다 좀 작죠? 아성체 소사이즈 정도 됩니다. 탈피해가지고 그전에도 색상이 좀 나오긴 했는데 더 진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총 4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앞에는 이제 3마리만 일단 보여드리려고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탈피한 개체, 옆에는 아직 먹이 활동이 왕성한 이제 거미인데 여기 좀 숨어 있어요. 제가 뚜껑을 여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숨었습니다. 진동에 놀라가지고 숨었고요. 여기도 지금 먹이 활동이 왕성한 이제 상태고요. 뚜껑 여니까 놀라서 이굴 안에 숨었어요. 이 다리 보이시죠? 이렇게 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레이시아 어스타이거는 흔히 이제 교목성 타란툴라라고 불러요. 교목성 타란툴라가 뭐냐? 이제 나무 틈이나 이제 나무들 사이에 거미줄을 치고 사는 타란툴라인데요. 흔히 이 어스타이거는 이제 보통 땅거미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나무 위성으로 분류되는 이제 교목성 타란툴라와 그리고 이 옆에 저는 이렇게 완전 땅굴을 만들어서 약간 버로성으로 지내는 이런 버로우성 이제 지타 어스타이거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는 이제 교목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보시면 이렇게 사육통이 낮아요. 통 높이가 낮은데 제가 이제 통을 좀 낮은 걸로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보면 유목 밑에다가 좀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유도구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 어스타이거 말레이시아 어스타이거가 그 유도구 안에 들어가서 은신처를 자리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두달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거미줄로 이렇게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 거미줄 만들고 안에도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어서 안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교목성 타란툴라라고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이제 매니아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PS 케이지 길다란 통 그런 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길다란 통들도 많잖아요. 그런 길다란 통에 굳이 사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통들에 사육하면 물론 뭐 이런 이제 나무위성 교목성 타란툴라들한테 좀더 좋은 환경을 주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적재형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은신처 자리 잡을 수 있게만 마련을 해준다면 뭐 통이 낮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다들 적응해서 잘 살아요. 이 친구는 원래 굴이 있었는데 이번에 탈피하면서 굴을 없앴습니다. 뭐 나중에 자기가 다시 굴을 만들던지 아니면 이쪽에 원래 굴이 있었는데 이걸 다 거미줄로 쳤거든요. 아마 아니면 뭐 본인이 못 만들면 이 거미가 못 만들면 제가 따로 다시 사육자 세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어스타이거류들은 뭐 다른 타란툴라들과 똑같이 습도는 한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에서 70% 사이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바닥재를 좀 많이 촉촉하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 중에 습도도 충분히 높을 뿐더러 이렇게 환기구멍이 보면은 옆에다만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바닥재를 촉촉하게 해놓으면 곰팡이가 피기가 쉽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거미들한테도 이제 대기 중에 곰팡이 균이 돌아다니면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건조하게 하면서 대기 중 습도로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키웠고요. 이제 좀 가을이 오면 좀 조금씩 건조해지니까 바닥재에 좀 수분을 조금씩 더 보충을 해줄 생각입니다. 혹시나 뭐 이제 사육장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곰팡이가 자주 피신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한쪽에만 좀 촉촉하게 테두리에만 좀 해주시고 웬만하면 좀 본인이 사육자분들이 생각하셨던 습도보다는 조금 낮게 해주셔야 곰팡이가 덜 핀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이 타란툴라들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레이시안 어스타이거가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제가 인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새로운 어스타이거 종들도 많이 나왔고 새로운 종들도 많이 풀리고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되게 인기가 많았던 종이거든요. 지금도 인기가 뭐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밝은 색상과 긴 다리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에 줄무늬 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인 타이거입니다. 어스타이거이고요. 이 타란툴라는 좀큰 타란툴라예요. 대형 종에 속하고 다 크면은 16cm에서 20cm, 최고 크게는 20cm 이상까지 자라는 그런 대형 타란툴라입니다. 뭐, 제가 아직 20cm 이상까지는 뭐 정보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16cm에서 18cm까지 자라는 대형 타란툴라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탈피해서 먹이를 안 먹을 거고, 이 친구는 먹을지 모르겠네요. 또이 먹이 주는 재미로 또 사육을 하잖아요. 먹이를 한번 줘볼까요? 자, 어디, 여기 옆에 준비해둔 밀엄을. 자, 두 마리 잡혔네. 한 마리만 줘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주면은, 잘 맞아먹죠? 어우, 잘 먹어. 먹이 잡고 바로 은신처로 끌고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자기 은신처로 데려와서 먹습니다. 자, 요쪽 한 마리 줘볼게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뚜껑을 열었는데 겁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는데 안 먹나? 아이씨, 밀엄 들어갔네. 안 먹나 봐요. 뭐, 나중에 빼줘야겠습니다. 나는, 우리, 말레이시안 어스타이거. 제 간단한, 뭐, 저만의 사육 방법이자, 간단한 소개. 를 좀, 공유해보고자 영상 올렸습니다. 아, 온도는 한 25도에서 28도 사이로 키워주시면 돼요. 요즘 같은 이제 가을 온도에, 뭐, 밤에 20도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한 22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범이고요. 뭐 이제 겨울에 좀 춥다 싶으면 난방 장치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너무 추우면 이 거미들은 소화 기간이 또 이렇게 약해지고 먹이 소화도 잘안 되고 성장도 좀 더디기 때문에 그때 난방을 좀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말레이시안 어스타이거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